말씀드렸다시피 전략 줄다리기입니다.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 팀에 있더라도 그렇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길 거라 착각을 할 때 그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피드로 먼저 짧은 거나 그 중간 줄을 빨리 빼는 거야. 스피드로 승부를 봐야겠다. 빨리 가서 촬영을 버리고 그 신동이 형만 믿는다고 될 수가 없어 이거. 신동이 형이 잡은 줄은 버리고 버리고 나머지로 나눠서 그 줄을 우리 하나를 묶어도 그냥 버리는 거야. 네. 달리기 빠른 두 명만 짧은 줄을 그리고 중간 줄 가자. 서요. 우리 우리는 다 긴 줄 가자. 네. 제일 긴 줄. 우리 제일 긴 줄 우리냐? 진짜 힘. 아, 이거 재밌다. 이런 거 재밌네. 하나, 둘, 셋. 그렇죠. 이제 슬슬 뛸 준비하고 있고요. 네. 준비하시고. 첫 번째 경기 출발. 야, 성난 시작합니다. 향소 같아요. 이거 승패가 반쪽파 멸치파 영예파가 이겼는데요? 이야, 팀보다는 지금 스피드로 일단은 짧은 줄을 은혁 선수가 굉장히 재빠르게 가져왔습니다. 이야, 이거 멸치파의 리더다운 그런 민첩함이 나옵니다. 의외의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와, 너무 미끄러워. 와. 아, 뭐야? 왜 뺏겼어? 은혁 선배 혼자 나왔는데도 너무 빨라서 안 돼. 진짜? 자, 첫 번째 경기는 예상 외로 굉장히 네.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었었던 네. 예, 모습이 좀 나왔었고요. 자, 이대로 경기가 끝날 것인지 아니면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지 두 번째 경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파이팅! 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까요? 시작됩니다. 합니다. 와, 줄이 없어졌어. 와. 이쪽 팀은 신동 선수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말이죠. 네. 정작 힘을 쓰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전략 줄다리기. 네. 힘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맞습니다. 머리를 좀 더 써서 이렇게 전략을 사용했었던 반종파, 멸치파, 영예파가 대단하네요. 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신동 씨가 있어서 우리 신동파, 배고파가 유리하지 않을까 많은 생각.